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종태 이사도 제가 참 좋아하지만 강한국 작가도 참, 뭐 벌써 참 나이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해서 많은데, 아 정말 참 동생 참 묘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시황맨 중에 시황맨 이게 미국 시황을 전달해 주시는 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유 네? 말씀만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준비가 가장 완벽한. 네, 어제는 그러다가 사례가 걸려가지고요. 기침을 계속 하다가. 아 그랬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 네. 요즘 기침하면 안 됩니다. 아 사례가 올려왔어. 네. 네, 그랬던 거.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아 이제 오늘 결전의 날이죠. 결전의 날. 네. 매일 매일이죠. 아, 네, 그러긴 했었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오늘 1월 증시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일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장 시작까지는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그렇죠. 어 일단 좀 간단하게 내용 좀 짚어보고 그리고 예.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가 간밤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장중에 혹시 이제 나왔던 내용들 좀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1월달에 워낙 변동성이 커지고 네.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수 움직임으로 보면 좀 추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어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한다면 방향성을 이제 탐색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직전 2년까지는 뭐 누구나 지수상세였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사든 물반 고기반이었던 장세였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는 철저하게 차별화에 네.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뭐 지난해 한 4분기부터 직접적으로 터졌던 것들이 네. 유동성에서 올라왔던 다만 네. 이제 의미 있는 유의미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한 기업들 네. 속칭 우리가 이제 성장주들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펠로톤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2019년 9월에 상장한 이후에 뭐 시가총액이 거의 한 4, 5배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그 IPO 시점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난해 고점 대비 주가 하락폭이 한 80% 정도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뭐 나스닥 지수도 중요하고 다우 지수도 중요하고 S&P 500 지수도 중요하긴 한데 미국의 밑바닥 경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러셀 2000 지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네. 실제 이 러셀 2000 지수의 이 움직임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저희가 조금 재무적으로 취약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취약하긴 하지만 미국 전체의 밑바닥 경기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가장 좀 대변하는 그렇죠. 잘 대변하는 지표 그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3대 지수가 지금 네. 이런 움직임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제가 뭐 200일 이동 평균선이든 뭐 100일 이동 평균선이든 차례차례 이제 깨고 내려오면 오른쪽서부터 쭉 유사성이 좀 저렇게 네, 되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네요.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크게 떨어지면서 러셀 2000의 전철을 좀 밟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실제 그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초 예, 이제 상반기 1분기에 반짝 올랐다가 그 이후에 한 10개월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연말쯤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변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이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이 러셀 2000 지수가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 좀 말씀드렸고 당연히 그거는 미국 경기가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로 좋아진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워낙 뭐 전체적으로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적 요인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바이러스도 끝나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자극하는 다양한 가격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좀 스탠스가 좀 더 강해지고 빨라졌다라는 네. 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네. 아무튼 이 러셀 2000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는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변동성이 좀 어땠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장중에 변동성이 워낙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과 고가와 저가 간의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완전 롤러코스터. 장난 아니죠. 롤러코스터. 네, 장난 아닌데 그래서 네.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최근 2년치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월 달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 간의 사이이니까 그리고 이게 월 평균 가격이거든요. 월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3월 2020년 3월 달은 매일 같이 1200포인트로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S&P 500 기준이고요. 네. 그러면 이런 휩소를 제외하면 네. 어땠느냐? 평균이 한 36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에 네. 그러니까 이런 평균이 한 360포인트 정도가 되고 지금 1월 달은 대체 한 600포인트 가까이 좀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1월 달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상반월과 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넷째 주라고 해봐야 이번 주 월, 화, 이 영업일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지금 이번 주에 이 변동 장세는 2020년 3월 비슷하네. 수준과 똑같다. 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본다면 어제 뭐 제가 네? 뭐 때문에? 네. 어제 제가 다른 장표를 보여 드리긴 했는데 네. 오늘 가져오지 않았지만 첫째 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이었고 둘째 주에는 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파월보다는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제 발언이 좀 더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야 이거 긴축 빨라질 것 같아라는 부분들이 셋째 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정학적 요인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셋째 주에 발표가 시작됐던 금융주들의 실적이 다소 좀 불안하게 나오면서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허재환 이사님께서 뭐 여러 얘기들을 해줬고 이제 종목들도 좀 얘기해 줬는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1년 동안 고점 대비 물론 고점이니까 한 종목도 당연히 상승한 건 없었겠죠. 네.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하락률이 한 17% 정도가 됩니다. 17%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500개의 종목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하락세를 좀 기억하고 있고 실제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대략적으로 보면 지난해 고점 대비로 보면 나스닥 지수가 대략 한 15-16% 정도 하락해 네. 있는 상황이고 뭐 S&P 500 같은 경우에도 한 8-9%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1월 달에 워낙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1월 달 움직임이 어땠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앞에서 위에 헤드라인 보시면 에너지라든지 경제 재개주. 근데 저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 재개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리오프닝. 네. 방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네요. 네. 이어지 제가 짠 건 아닌데 당연히 회사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이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네. 앞에서는 말로만 들으셨다라고 하면 제가 백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라스베이거스 샌즈 얘기하셨는데 네. 연초 이후에 3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우와.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주들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대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연초 이후로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 기업이 더 많습니다. 75%가 하락을 했고요. 모더나, 넷플릭스, SE, 이펨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확 드러나는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앞에서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크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적인 매력들
또는 이제 밸류에 대한 매력들이 네.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뭐 지난해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돈 지금까지 좀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빅테크라든지 메가기업들이 M&A 장세를 좀 크게 시장이 크게 열릴 적어요? 것 같다. 내부 네. 유보금? 맞습니다. 현금성 자산이고요. 오. 이거는 제가 단위를 안 넣어놨는데 조원입니다. 조원이고요. 네. 여기에 은행주들은 다 뺐습니다. 네, 이제 전체 시총 기준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로 쭉 필터링을 해서 그중에 1등부터 한 6등까지는 은행주들입니다. 은행주는 빼고. 네, 은행주는 빼고 네. 그랬을 때 애플이 대략 한 230조 원 정도 들고 네. 있고요. 알파벳, 구글이 한 170조 정도.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략 한 160조 정도. 그 인수대금 안 나간 거 기준이죠, 저게. 네. 이제 나갈 인수대금이 대략 한 8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저기서 157에서 83조, 80조 정도 주니까 네. 삼성전자가 동메달인데?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잠깐 세서 국내 증시 네. 네. 국장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됩니다. 저 돈을 왜 그냥 들고 있을까? 아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저 같으면은 삼성전자 사서 태워버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저는 국내 증시에 대한 리레이팅도 가능한 부분이다. 아, 진짜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122조가 있으면은 네. 저는 한 40조 뚝 잘라가지고 네. 삼성전자 자산 사가지고 소각한다니까요. 아 그러면 뭐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죠. 네, 최대 주주도 좋고 네. 소액 주주도 좋고 맞습니다. 기관 투자가도 좋고 이걸 잘 듣고 계시겠죠? 네. 네. 아니 진짜 실제로요 벤처 업계에서요 돈 많은 기업은 지금 그 밸류에이션을 낮춰요. 벤처 업계에서는. 왜 투자를 안 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걸 이제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리레이팅도 될 것 같고. 10시 15분이니까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네. M&A 시장이 좀 잘 열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이제는 제가 아까 차별화 그래서 압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봤을 때 성장주더라도 좀 네. 돈 잘 버는 성장주.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다 잘 투자하고 계십니다. 네. 이미 팡이나 뭐 넷플릭스를 제외한 팡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어가지고 팡 관련한 주식들도 잘 들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국내에서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그나마 좀 희망적인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인건비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올해 그 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경영의 화두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비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코스트. 비용 관리가 네.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인건비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이익의 레벨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익의 레벨은 달라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익 증가율은 올해 이제 정체가 될 거예요. 그렇죠? 2020년에 뚝 떨어졌다가 이런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올라 2021년에 크게 뭐 전체적으로 한 40% 넘게 평균적으로 한 45%죠. 올라왔고 올해는 레벨은 높아지긴 하지만은 약간 슬로우해지는데 이게 체감상 상당히 크게 느껴지겠죠. 네, 그러네요. 네,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익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익단은 한 13.5%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전년과 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그러면은 이익은 어찌 됐건 이제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비용 관리를 잘해서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든지 또는 뭐 운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정비와 변동비 간의 비용 관리 이거는 이제 완전히 경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돼서 이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기업들을 잘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네. 그런 산업이나 테마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얘기하신 것 중에 뭐 인건비 부담이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요소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일정 부분 그
이따 뒤에서도 보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가도 이제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네. 저는 그 캐시우드가 했던 얘기에 좀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누나는 그 누님은 요즘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네, 사크라고 하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네. 거의 뭐 극과 극을 그렇죠.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우리가 돈 잘 버는 성장주가 아니라 네, 미래만 충만한 그런 성장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당장 이제 돈을 못 벌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이제 다만 문제는 국내에서 그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좀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네, 좀 네, 어려움들 좀 겪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뭐 들으니까 그거에 고버스가 있다며요. 네, 사크. 그게 사크예요? 네, SARK. 작년 10월인가? 네, 11월에 출시가 됐는데. 아, 금융은 진짜 냉정하고 무서운 거야. 아, 철저하죠. 네. 야, 그걸 고버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 인건비가 인플레이션 요소라고도 하기도 했지만 뭐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지 또는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이런 환경들. 그런 인건비를 대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무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디플레이션 요소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저도 일정 부분 좀 공감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뭐 봐야 돼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섹터별로 좀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코노믹 리오프닝인데 경기 소비재 쪽에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이 테슬라, 포드, GM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보다 좀 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라스베가스라든지 뭐 잘 아시고 카지노라든지 여행 이런 관련 주들도 이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쪽 산업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항공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뭐 일부 이제 미국의 기관들에서 보면은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델타 에어라인 이런 부분들 항공주들을 좀 더 계속해서 최근에 그 투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좀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산업재로 들어가요? 산업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주가? 네. 보잉도 산업재로 좀. 보잉은 비행기를 만드는 데니까 네. 산업재인데. 그렇게요?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건 서비스업이잖아요. 그 왜 산업재지? 일단은 뭐 아무래도 좀 장치 산업이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이제 산업재 쪽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쪽에는 뭐 캐터필라라든지 이제 디어 컴퍼니 이런 회사들도 같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평균 대비 뭐 EPS 증가율이나 매출 증가율이 좀 더 뛰어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네.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020년 12월부터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섹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 헬스케어 섹터이거든요. 아하. 이거는 비단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뭐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S&P 바이오 뭐 ETF라든지 뭐 나스닥 바이오 테크 ETF들을 보면 네.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 조정 국면을 좀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관리 섹터, 헬스케어 쪽이 돈 버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이자라든지 존슨앤존슨, 뭐 일라이릴리 뭐 이런 등등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네.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큰 수혜를 또 받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 매력뿐만이 아니라 밸류 매력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개별 기업단의 접근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ETF 쪽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석환 의원이 제 동생 삼고 싶은데 동생은 아닙니다. 동환이 석환이 동생 할래? 아 좋습니다. 네. 형님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도 보고 있고 네. 또 이제 결국에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산 증인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증인들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이제까지 그 전 팬데믹 전과 후의 움직임들을 좀 봤을 때 네. 과연 기존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접근이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뭐 10년 평균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18배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을 때는 27, 8배까지 갔다가 최근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20배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네.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 볼까?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지난 10년간의 이 사이클과 앞으로의 10년간의 사이클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산업의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상당히 좀 빠르게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좀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EY 한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친환경 이거는 뭐 이미 팬데믹 시점에서 각국 정부들 또는 기관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언택이라든지 데이터 기반이라든지 원격 근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차세대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부분들 네, 상당히 좀 파괴적 혁신이 네.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여기까지 좀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럼 이제 오늘 장 뭘 봐야 네. 될까에 대해서 네. 그것만 컴팩트하게 한번 컴팩트하게 해보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국 장 뭐 봐야 될까 네. 장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의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나라 시각 내일 새벽 4시 반에 코멘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나와서 네, 내용을 또 정리를 또 해드려야겠죠. 네,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한 1시간 정도만 잠깐 그러니까. 짤막하게 자고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닝 중에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4분기에 30만 8천 대의 차량을 좀 인도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90%의 증가율을 YOY 기준으로 보였기 때문에 네. 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내용을 좀 보면 뭐 일부 비용이 좀 발생하긴 하겠지만 발생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 시간 프리마켓은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방금 나스닥 보니까. 나스닥 네. 지금 한 2%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선물지수도 그렇고요. 유럽장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여기서 파월이 좀 잘 파월 연준장이 잘해서 증시 이 상승폭을 좀 키울 수 있는 동력을 좀 제기해 줬으면 좋겠고 전 뭐 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톤 다운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FOMC 전에 이제 뭐 연준보다는 캐나다가 좀 더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매파적 기조가 좀 있는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무역 수지 관련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예상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 무역 적자가 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적자가 좀 줄어들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공급망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약간 이제 세계 무역 동향이 좀 감소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여기 정리해놨지만 제가 오기 전에 미국의 주요 선물 가격이 각각 이제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끝나고 나서 기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어닝스 콜이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한 레포트를 좀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기업들 중에서 몇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이 나왔어요. 애플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립 의견을 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애플에 대해서는 바이 의견을 좀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요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금요일 날 시장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국내에서 애플 관련한 벤더사 중에서 LG노텍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작년 4분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증시를 뜨겁게 다뤘던 메타버스 관련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디바이스가 이제 올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장이 좀 개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보면은 이제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이비 소비재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저것도 많이 빠졌어요. 네. 나이키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제가 뒤에 장표를 준비하긴 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나이키 이런 거 보면은 와 나이키 네. 완전 흘렀네. 그러니까 작년
작년 상반기 이제 말 6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갭으로 뻥 떴다가 지금 이제 그 갭을 메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tradingview.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HTS도 있긴 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쪽에서도 좀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제가 어제 미리 세팅이 좀 안 돼 있어서 그냥 오늘에 캡처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나이키나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구글이나 엑스모빌 쪽도 좀 괜찮은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걸 하나 드십시오. 뭔가요? 활력 28 리부스트. 알겠습니다. 이거 먹고 내일 힘내서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각일병식 즉시책. 즉시 먹어야 됩니까? 즉시 음료.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이걸 너무 클로즈업 하시는 것 같은데. 먹는 거. 네. 근데 왜 도라에몽하고 진구를 이렇게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앞에서는 그 허재현 이사님은 차인표 배우를 하시더니 저는 3% 와서 별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라에몽. 3+1이겠네요, 이제는. 네. 하나는 이제 도라에몽. 도라에몽이 나오는 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거스 닮았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보거스. 보거스 뭐예요? 보거스 애니메이션 모르시나요? 우리 김석환이 형 저한테 너무 많은 걸요. 아, 네네네. 보거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2019년이었나요? 네. 20년 12월에 처음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정프로님께서 네. 구준모 회장을 닮은 것 같다 이렇게 구준모 LG 그룹 회장을 닮은 것 같다라고 구광모? 네 구광모 구광모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제 판단은 진구입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한번 보고서를 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네 될 것 같고요. 드세요. 네 그 깨알같이 저희 좀 홍보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뭐 일단 저희 그 미래셋 홈페이지 오시면 네. 네 저희가 뭐 매일같이 데일리 시황도 발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 그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좀 같이 이제 2월달 같은 경우 이제 나왔고요. 여기에 네. 뭐 정리해서 올리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오셔가지고 좋은데요. 저 네. 프린트아웃 하나씩 해서 그럼요. 달력에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해놓으시면 상당히 네.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저희가 그 FOMC 의사록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좀 포맷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어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제 이게 내일 나올 때쯤이면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업데이트가 네. 될 텐데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매주 뭐 한 번씩 그냥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의견 판단에 투자 판단에 공짜. 네, for free입니다. 네, free. 네, 드세요. 그러면 저도 간접 광고. 공짜 아니 간접 광고 아니야. 그냥 내가 밤이고 지쳐버려서 그런가요? 드리는 거. 알겠습니다. 광고 안 해도 돼. 네. 아 근데 저하고 이 음용하는 그 방법이 틀리시구나. 우린 탁 털어놓는데. 아 그런가요? 쭉 빨아 드시네. 하여튼 괜찮죠?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맛있는데요? 네 집에 가셔서. 아 네. 정관장에서 나온 거네요. 아 그럼 내가 뭐 네. 이상한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식 정관장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 자 미래셋의 김석환 선임 연구원과 함께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좀 친숙한 표현을 좀 쓴 겁니다. 내가 워낙 좋아해서. 자 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글로벌 라이브에는 클로징 전에 광고가 없군요. 적응이 안 돼갖고. 자, 아이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1월 26일인가요? 오늘이 1월 26일인데 11월 26일쯤 된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자, 제가 참 30년 넘게 투자를 합니다만은 어떤 해 1월보다도 올해는 더 힘들었던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견뎌 보시자고요. 예, 뭐 주식을 팔지 말고 견뎌 뭐 사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관리 또 여러분들의 컨디션의 관리 이거 좀 잘 하시면서 조금만 한번 견뎌보고 또 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1월 또 2월 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정프로와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